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벨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는요, 계층용 벨룩이하고 보형 벨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가 계층용, 이제 보형 벨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계측할 목적이면 계층용이고, 그 다음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보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참고자료로 이제 권선의 형태에 따른 어떤 구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구분도 이제 참조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으니까 제가 참고자료로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형하고 계층용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로서 이걸 갖다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벨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룩이. 벨룩이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는 CT라고 이야기를 하죠. Current Transformer 이렇게 부르죠. Current Transformer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압을 측정하는 용도도 있죠. 우리가 PT라고 해서 Potential Transformer라고 부르죠. 또는 이걸 갖다가 이제 Voltage Transformer라고도 부르죠. Voltage Transformer. 그래서 이제 VT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PT나 VT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주제는 이제 CT이죠. 자, CT는 우리가 이제 우리 전력계통 회로가 있죠. 이렇게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부하가 있죠. 이게 부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정상적인 전력계통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하전류가 이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그러면 여기 이제 부하전류가 되겠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단락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이때 흐르는 전류는 이제 단락전류가 되겠고, 뭐 이런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전류를 갖다가 이제 측정할 때 일반적인 우리가 부하전류 수준을 갖다가 모니터링, 계측할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계측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단락사고 같은 큰그 전류를 갖다가 계측해서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형 전류기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류를 갖다가, 이 전류를 갖다 I1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턴을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전류는 부하전류라고 할지라도, 이게 부하전류라고 할지라도 이 전류는 매우 큰 전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통전압이 바로 걸릴 거기 때문에 이제 고전압이고, 그 다음에 대전류가 주회로 흐를 겁니다. 고장전류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기 이 회로는 고전압이고, 기본적으로 이 전류는 갖다가 대전류가 될 텐데, 이걸 갖다 안전하게 저전압 기기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이제 C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를 갖다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2차 측에 이제 이 전류를 갖다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 턴수를 많이 드는 거죠. 2차 측에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계기를 갖다가 연결을 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보형 계정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기를 갖다 붙여 쓴다. 여기서 보니까 계기라고 그러면은 전류계, 그 다음에 전력계, 역률계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계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보형 계정기는 여러분 아시죠? 보형 계정기는 차단계 트리코일을 갖다 붙들고 있죠. 그래서 뭐 고장이 났다, 큰 전류가 흘렀다 하면 그거를 갖다가 이 CT로부터 받아서 그걸 갖다 차단계를 동작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보형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형 계정기에 연결된 CT는 우리가 보형 CT가 되는 것이고, 계기에 연결되는 우리가 CT는 뭐냐면 계층용 CT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큰 전류기 때문에 이 대전류를 갖다가 안전하게 이 저압기기죠. 얘는 계기나 이 보형 계정기는 저압기기 때문에 안전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류도 이제 낮출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측과는 이제 절연이 될 필요가 있죠. 이건 저압기기니까요. 그래서 요런 변압기를 쓰는데, 이런 변압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CT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전류를 낮춰야 되니까 여기는 보통 이렇게 한턴 이렇게 쓰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 권선의 형태에 따라서 관통형, 우리가 권선형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 관통형 CT를 갖다 쓰거든요. 관통형 CT. 그러니까 이게 코어에 한 선만 이렇게 통과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 관통해서 나가는 게한 턴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1차 측은 그냥 한 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대 N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N턴이 감기니까 전류는 톤수에 반비례하잖아요. 전압은 톤수에 비례하지만, 그렇죠? N1, N2. 자, 변압기 이론에 따르면, 자, 톤수는, 전압은 톤수에 비례하고요. V1, V2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전류는요, 톤수에 반비례합니다. I2와 N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톤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2차측 전류, 여기 계기로 들어가는 이 2차측, 계기나 이제 보호계정기로 들어가는 2차측 전류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전류가 크면 클수록 얘 톤수를 갖다 더 키워줘야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으로는, 2차측 표준으로는 5A짜리를 주로 씁니다. 5A나 이제 1A짜리를 주로 쓰죠. 자, 주로 우리가 배전에서는 주로 이런 걸 많이 보고요. 이제 송전에서는 1A짜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CTB가 뭐냐, 100대 5다. 이게 2차가 5A인 것이죠. 100대 5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20배. 여기가 이제 20배죠. 여기가 20배잖아요. 20배 1차 측에 비해서 20배 전류를 갖다가 줄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변류비가 뭐 500대 5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차 측 이제 100배죠. 100배. 100배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1차 측에 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CT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1차측 같은 경우는, 관통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 한턴을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저전류 영역에서, 저전류 영역에서의 그 특성을 갖다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선형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턴 말고 여기다 여러 턴 감는 거죠. 그러면 신호가 두 배, 세 배 이렇게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암만 해도 저전류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신호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 턴을 사용할 때는 이제 저전류 특성이 좀 비교적 나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 턴 쓰게 되면 저전류 영역에서 특성이 좋은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 영역은 그렇게 정확하게 측정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면은 대부분 우리가 관통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류기는요, 주회로의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여 안전하게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 그래서 계측용과 보호용으로 나온다. 이제 이 CT에 물려 있는 기기가 우리가 계기다. 요런 계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측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CT에 물려 있는 기기가 보호 계정기다 그러면은 보호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CT를 사용함으로써 뭐냐면 절연과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경제성 있는 전류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표준화된 CT를 적용함으로써 기기 자체들도, 측정 기기들 자체들도 표준화되는 측면이 있죠.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게 바로 변류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계측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계측용,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류 측정 자체가 목적이다. 얘는 지금 정상적인 전력계통의 상황에서 전류가 지금 현재 몇 암페어 흘러가고 있느냐, 그걸 갖다 모니터링 하거나 또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뭐 요금을 갖다가 계산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측용 변류기 같은 경우는 보호용 변류기랑 다르게 뭐냐면 정격 전류 영역까지 측정 정밀도가 가장 우선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상적인 전류, 즉 정격 전류 범위에서 측정 정밀도가 가장 우선이 된다, 이런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용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포화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전류 영역에서 포화 특성이 중요합니다. 얘는 정격 전류 영역이죠.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0.1IN에서 1.0IN 범위에서 측정 정밀도, 원하는 측정 정밀도가 나와주면 되는 것이죠. 측정 범위가, 여기는 과전류 영역에서는 뭐 측정을 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얘는 오히려 우리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단락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정격 전류의 뭐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큰 전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류를 갖다가 잘 측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계측용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여 영역에서 측정이 잘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특성은 뭐냐면 1.2IN까지는 보통 거기서 지시하는 측정 정밀도가 나오도록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소전류 영역, 저전류 영역에서는 약간 10% IN이잖아요. 정격 전류의 10% 정도 아래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측정 정밀도가 보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통형인 경우에는 대개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철심의 자화 특성 커브를 보면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IFI 커브를 보면요, 전류하고 자석 커브죠. 여기가 이제 IN이고, 그러면 여기가 0.1IN이라고 보면, 여기가 선형이라고 생각하면 신호는 작더라도, 뭐, 선형성만 확실히 유지가 되면은, 정밀도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약간 비선형 특성을 갖는 철심 특성이 나와요. 예, 철심의 자화 특성 커브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저전류 영역에서, 이 영역에서, 비선 특성이 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전류 영역은, 좀 정확한 측정을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좋은 정밀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형 면류기죠. 보형 면류기 같은 경우는, 그죠? 고장 전류를 검출해서,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전력계통 운영상이 아니죠. 단락과 지압 같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큰 전류를 갖다 잘 검출해서 그 보호계전기가 그걸 인식하고 자기의 세팅 값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차단기를 갖다가 트립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이제 잠깐 그 구조를 그려보면 이런 것이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CT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예, 보용 계전기가 예,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보용 계전기가 물려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보용 변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CB가 있죠. CB는 예, 트립코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호 계전기는 예, 또 트립코일하고 연동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세팅치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트립코일을 여자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보호계전기, 이 CT가 보호계전기를 물고 있다라는 것은 고장이 났을 때 결국 이 회로를 갖다 열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의 CB까지를 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CT의 신호는 결국 이 차단기랑 연동이 되죠. 그래서 고장 전류가 컸다. 그러면 이 CT에 의해서 이 릴레이잖아. 릴레이가 그잖아요. 우리가 400개주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바톤을 갖다 계속 넘겨주잖아요.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그러니까 릴레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CT에서 받은 신호를 어디에다 전달해주는 차단기까지 이게 전달해주는 릴레이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적 자체가 보호를 위한 거죠. 예, 고장이 났을 때 그걸 갖다 빨리 회로를 갖다 전력계통의 보호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보호계전기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고장 전류를 갖다 검출하여 보호계전기를 동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계전기가 동작했다는 것은 누가 동작한다는 걸 담보하는 거예요. 차단기가 동작되어서 전력계통이 이제 보호가 되는 그런 것이죠. 자, 보용은 측정의 정밀도보다는 측정의 정밀도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측정이 얼마나 정확할 것이냐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뭐 고장 전류가 예를 들어서 만 암페어가 흐른다. 정확하게 만 암페어가 흘렀다라고 봐요. 근데 뭐 9900 암페어로 측정했다고 해서 뭐 동작할 게 동작 안 하고 안 할 게 동작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전격 전류에 훨씬 큰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정확도보다는 뭐냐면 이 전류 근처가 측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포화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화 특성이 우선이 된다. 과전류 영역에서 포화 특성이 우선이 된다. 포화가 되면 예, 원하는 전류를 갖다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잠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변류기를 공부할 때 특별히 이제 보형 변류기를 공부를 할 때 포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류기가 포화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돼요. 포화가 되면 예, 정확한 동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동작이 어렵다. 혹은 더 느리게 동작하거나 정확한 시간에 동작하는 게 좀 더 느리게 동작하거나 아니면 동작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이제 포화 특성의 문제죠. 그래서 이 과전류 영역에서 내가 쓰려고 하는 과전류 영역에서 절대로 포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계측용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과전류 영역에서는 정확하게 측정할 거냐 말 거냐는 범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측용 같은 경우는 전격전류 범위 내에서만 측정 잘하면 되기 때문에 과전류 영역에서 뭐 포화가 되든 안 되든 거기서는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뒤에서 보시면 좀 다른 특성 하나 정도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뒤에서 좀 잘 나오죠. 여기서는 뭐 그 계측용 같은 경우 측정의 정밀도, 전격전류 범위까지에서 측정의 정밀도가 중요한 것이지 과전류 영역에서 측정을 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과전류 영역에서 포화가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중요한 특성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용 변류기는 보호 계전기용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락이나 지압 보용이죠. 자, 변류기의 성능을 보면 이제 계측용과 보용하고 이제 봐야 될 성능이 다르다. 이제 계측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격전류 10에서 이제 100% 범위라고 이야기했어요. 보통 우리가 120%까지는 시험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원하는 오차 등급이 나오도록 우리가 시험을 하거든요. 우리 계측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냐, 급수에 따라서 0.1급, 0.2급, 뭐 0.5급, 1급, 3급, 5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반용 같은 경우는 뭐 0.5급에서 1급을 일반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업적인 계량, 뭐 전력 요금을 갖다 매길 용도로 우리가 계측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 등급이 좀 좋은 걸로, 그래서 0.2에서 0.5급이 상업적 계량을 위한 급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차에 대한 것은 이제 이렇게 계측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용 같은 경우는 이제 오차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나요. 자, OP10, 뭐 CP2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IC 표기 방법입니다. IC 표기 방법. 우리가 바로 다음 문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시 같은 경우는 뭐 C100이니, 뭐 C200이니, C400이니, C800이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또는 뭐냐면 T100, T20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요것은 앞에 이제 C가 붙은 표기는 우리 관통형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은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안시 표기법인데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IC나 안시나 이게 표기 방법이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분류기를 딱 봤더니 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 그러면 그냥 보호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전류에 대한 1차 전격을 갖다 표현할 때 IPL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용어는 하나하나가 또 그 별도로 우리가 1교시에 그 용어 정리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IPL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좀 써드렸습니다. 자, IPL이라는 용어는 FS 용어랑 이제 같이 연동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층 용어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IPL이나 FS는 그 안시에서는 특별히 정의하지 않고 IEC에서 계층용에만 정의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는 그러니까 왜 등장한 거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Instrument Limit Primary Curr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류인데 이걸 갖다 기기의 안전을 위해서 제한하는 전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기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팩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주회로 1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차예요. 자, 여기가 이제 계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계기가 있어요. 자, 계층형이니까 이제 계기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단락이나, 단락 같은 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1차 전류가, 어쨌든가 이게, 계층형이라고 할지라도 이쪽에 1차 측 전류가 뭐, 그 전격 전류에 한 뭐 100배쯤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단락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쪽도 만약에 포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5A짜리다 그러면 여기도 한 100배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500A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계기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큰 전류가 유입돼서 뭐 이렇게 1000배가 됐다 그러면은 만약에 포화가 안 된다 하면 여기도 1000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례해서 여기가 증가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5000A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기계는 이제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계층용 같은 경우는 그 전격 전류 범위에서 측정만 잘하면 되는데 그 정밀도만 잘 지켜주면 되는데 만약에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큰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이런 경우에 계기가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뭔가 우리가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IPL이나 FS라는 용어를 갖다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불필요하게 우리가 과전류 영역에서 여기 부분을 갖다 이렇게 그 측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1000배씩 증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억제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가 적절한 시점에 포화가 돼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포화가 돼버리면 더 이상 여 전류는 갖다 증가, 이 계기 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아무리 1차 측의 전류가 커지더라도, 여기 전류는 더 이상 증가하는 걸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기로 전류가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는 그런 성능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보호를 위한 거죠. 계측기를 갖다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용어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IPL이라는 용어는 그 오차가 10%가 되는 1차 측 전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차가 10%가 되는. 자, 오차가 10%가 된다라는 것은 자, 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I1하고 I2가 있어요. 자, 1차 측 전류하고 2차 측 전류가 있는데, 뭐, CT가 포화가 안 되면은, 이게 비례해서, 그렇죠. 뭐, 200대 5다, CT다, 그러면 이 B에 비례해서 계속 뭐, 이렇게, 이 선형적으로 계속 측정을 해 나갈 겁니다. 근데, 포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렇죠. 1차 측 전류는 계속 증가하더라도 2차 측 전류는 증가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오차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오차가 벌어지겠죠. 그때 이제 이 포화를 갖다가 기준을 삼는 오차가 있어요.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얼마라고 하냐면 10%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10% 정도 오차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 오차라고 하는 비오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오차가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 이거는 포화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오차예요. 그러니까 포화가 돼버리면 1차 측 전류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2차 측 전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1차 측 전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전류 이상 넘어간 전류는 우리가 보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차 측 전류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IPL로 쓰는 거고
그거를 갖다 전격 전류로 나눈 베이스로 표현한 게 FS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S를 갖다 우리가 보면 좋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뭐 300대 OCT가 있다 그러면 이때 FS가 4다 그러면은 아, 이 전격 전류 대비해서 FS가 4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리얼 값을 넣어주면 그 1차축 전류로 환산을 하면 4배라는 거죠. 전격의 4배라는 거니까 3, 4, 12 하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1200A. 그 1차축 전류는 1200A까지는 포화가 안 되지만 1200A를 넘어서게 되면은 포화가 돼서 더 이상 2차축에서는 증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뭐다 세이프티 팩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기의 세이프티 팩터로서 과전류 팩터로 4 이상이 되면 얘는 포화가 돼서 기기 안전을 지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층용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FS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이 10% 오차가 된, 즉 포화의 기준점이 되는 이 전류값이 높은 게 좋냐 낮은 게 좋냐는 얘기죠. FS가 5가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10이 되는 게 좋은 건지, 즉 5가 된다는 것은 자기 전격의 여기 5배잖아요. 이게 5배니까 얼마가 돼요? 한번 치고 1500A까지만 측정이 돼. 그 다음부터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런 CT가 되는 것이고, 10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10이니까 3000A까지는 측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3000A까지는 1차측에 3000A까지는 여기는 계속 포화 없이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FS가 5인 녀석이 10인 녀석보다 안전하게 된다. 자, 계층용 CT 같은 경우는 전격 전류 범위, 즉 이제 크게 보더라도 한 120% 정도까지만 잘 측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얘가 과전류 영역에서 측정을 잘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포화가 안 되면, 포화가 안 되면 오히려 이 기기가 손상이 되니까 빨리 포화가 되도록 이 FS 팩터를 갖다가 낮은 변류기를 써주는 게 좋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계층용에서 IPL이나 FS 용어를 정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IEC에서만 정해준 거고, ANSI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IPL은, 자, CT의 2차측 부담이 전격 부담일 때, 항상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부담 자체는 뭐냐면 전격 부담을 놓고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에요. 전격 부담이 뭐 30VA다 그러면 30VA를 놓고, 그 다음에 역률은 0.8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계층용 CT의 합성 오차가 10% 또는 그 이상일 때, 그러니까 10%가 뭐냐면 포화의 어떤 기준이 된 오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0%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 여기서부터는 변류기가 포화가 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의 1차 전류의 최소값을 갖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300대 OCT가 있어요. 근데 10% 오차일 때의 1차축 전류값을 봤더니 1200A. 그러면은 IPL은 1200A가 되는 것입니다. 1차측에 이게 300대 5짜리 CT예요. 300대 5짜리 CT인데 1200A가 흐르니까 여기 이제 전격의 4배인 전류죠. 여기에 CT에 이제 1차 I1하고 I2를 갖다 비교를 해봤겠죠. I1하고 I2를 갖다 비교를 해봤을 때 오차가 10%가 나는 전류가 1200A이다. 그러면 그때 1차 전류가 1200A니까 이 전류를 갖다 우리가 IPL이라고 이제 불러주는 것이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FS라는 것은 요걸 갖다 전격으로만 나눠준 거예요. 전격이 이제 300이니까 300으로 나눠주면 여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FS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FS는 Instrument Security Factor, 즉 기기, 이 측정하는 기기, 계기의 안전을 위한 어떤 팩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전격 1차 전류와 IPL-B를 말한다. 그래서 IPL이면 1200A가 된다 그러면 이걸 갖다 전격으로 나눠주는 거죠. B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3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FX는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CT 전격의 4배 전류의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2차측 전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 이상의 전류에서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CT의 1차측에, 자, 주회로죠. 계통의 고장 전류가 흐르는 경우, 계층용 CT의 2차측에 연결된 계측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는, 이제 계기들이죠. 뭐, 전류계, 뭐, 전력계, 그 다음에 뭐, 역률계, 뭐,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죠. 자, FS 값이 적을수록 안전하다. 그죠? FS 값이 적을수록 안전하다. 빨리 포화되어버리면, 아무리 큰 전류가 1차측에 유입되더라도 그 전류 이상은 2차측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FS 값은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계층용인 경우는 5 또는 10 이하로 한다. 즉 5 또는 10 이하는 최소한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갑이 너무 커버린다. 뭐 20, 뭐 30, 40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호용은 포화되면 안 되지만 얘는 뭐냐, 빨리 포화돼서 기기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갖다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층형으로 쓸 때는 FS 값이 너무 큰 걸 사용하면 기기에 손상이 갈 수도 있다. 계통의 단락사고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기가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FS 값을 갖다 적정히 낮은 값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과졸류에 대한 1차 전격은 보호용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규정해 놓은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보호용 같은 경우는 이제 과졸류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죠. 과졸류 종수로 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뭐냐, 과졸류 종수가 뭐냐면 포화가 되는 시점에 졸류를 갖다가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여기서 FS하고 과졸류 종수, 과졸류 종수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용하는 게 다른 거죠. 의미가 다른 거죠. 여기는 이제 요 기점으로 다 포화가 된다는 게 맞아요. FS에 가까 4면은 전격졸류의 4배에서 포화가 된다는 의미고, 여기 같은 경우는 5다 그러면 5 이상 되면 포화가 된다는 얘기고, 15 이상, 전격졸류 15배 이상 되면 포화가 된다는 얘기고, 전격졸류 20배, 30배.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단락졸류를 잘 측정해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과졸류 종수가 큰 쪽으로 가야 맞겠죠. 얘는 일부러 뭐냐면 FS라는 기술 갖다가 이제 작은 쪽으로. 근데 용어는 다르게 쓴다면 얘는 뭐냐면 과졸류 종수란 용어를 쓰고 얘는 FS란 용어를 쓴다는 게 좀 차이가 나죠. 이용하는 면이 다르죠. 얘는 기기의 세이프티를 위해서 빨리 포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얘는 뭐냐면 단락졸류 잘 측정해야 되니까 뭐냐면 포화가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고장전류 큰 구간에서는 이 값이 기본적으로 커져야 되겠죠. 고장전류 큰 구간에서 이 값이 작아지면 포화가 돼서 우리가 이제 보호용으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용하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졸류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열적인 거하고 기계적인 거하고는 이제 서로 이제 구분해서 여기서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실 시험은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과졸류 강도 열적인 평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과졸류 강도의 기계적 평가를 갖다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력기기는 단락전류를 가지고 열적 기계적 평가를 합니다. 차단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적 기계적 평가를 다죠. 그래서 단시간 뭐 내전류 그런 특성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과전류가 흐른다. 단락전류가 흐르면 두 가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열적인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 전자기학 시간에 그런 거 배웠죠. 열적인 건 아시겠죠? 열적인 것은 I제곱 R 곱하기 T죠. 결국 이만큼의 이제 열이 발생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게 단락전류가 되는데, 여기서 이 전류는 뭐냐면 실효값으로 우리가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열량은 대칭 전류든 비대칭 전류든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 열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오히려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1초를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초, 1초. 시간이 당연히 2초냐, 3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스탠다드로 1초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것은 뭐냐면은 기계적 내력은 우리가 전자기학 시간에 보죠. 케이블의 단락 전자력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전자기학 시간에 케이블의 단락 전자력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단락 전류가 흐르면 그 코일이 기계적인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도 기계적으로 잘 견디는지를 갖다가 보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갖다가 어떤 전류를 받으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자승, 이 전류의 자승이 필요한데 이게 단락전류가 되는데 이게 실효치가 아니고 그 순시치에 비례하는 거죠.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죠. 이 순시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순시치를 가지고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대칭이냐 비대칭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장전류의 전형적인 파행은 비대칭 파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비대칭 전류를 이용한 파고치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전류를 사용했다는 것을 갖다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실효값의 그 몇 배가 되도록 우리가 사용하고 있느냐, IC 규정에 따르면은 우리가 2.5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류기 같은 경우는 2.5배로 고정해서 쓰더라고요. 50Hz든 60Hz든. 차단기 같은 경우는 60Hz 같은 경우는 IC 규정에서도 2.6배를 쓰거든요. RMS의 피크값을. 자, 그리고 50Hz 같은 경우 2.5배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50Hz든 60Hz든 구분 없이 2.5배로 우리가 비대칭 계수를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는 약간 특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50Hz든 60Hz든 똑같이 2.5배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보호용이든 계층형이든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개요 정도만 보시고 뒤에서 이제 요 과전류 정수라든지 그 다음에 과전류 강도라는 용어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이 될 거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보고 아, 계략적으로 아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만 여기서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로 이제 지시를 하는데요. 이제 건선의 형태에 따라 밸류기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관통형이죠. 그래서 이 관통형 같은 경우 여러 개 되죠. 관통 여기가 이제 여기 코어가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감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감겨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1턴이고 여기 N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관통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부싱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싱형 그러면은 뭐 이런 형태를 갖다 부싱형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어차피 이것도 관통형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단자 형태로 되어 있다. 단자형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다 이게 관통형에 속해 있는 거죠. 이런 모양새가 이렇게 좀 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단자형 이렇게 부릅니다. 내부를 까보면 이렇게 주회로가 여기를 갖다가 한 턴이 관통해 가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관통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통형 같은 경우는 1차측이 기본적으로 다 한 턴이잖아요. 한 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턴이잖아요. 한 턴이기 때문에 누설 좌석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밸류 b를 갖다가 이게 밸류 g라고 써놨네. 밸류 b죠. 예. 계산상으로만 밸류 b를 갖다 사용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NSI 표현을 보면 C 뭐 200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T 200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잖아요. C는 우리가 관통형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T를 붙인 것은 이제 이게 곤선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얘들 같은 경우는 1차 측이 한 턴이 아니라 여기도 이제 여러 턴, 두 턴 이상 사용하면 우리가 이제 곤선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곤선형은 여기가 이제 한 턴이 아니라 두 턴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곤선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곤선형 같은 경우는 한 턴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설 좌석을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밸류비를 직접 측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산해서 쓸 수 있다 해서 캘큘레이션 한다 해서 C이고 여기는 밸류비를 직접 측정을 해야 된다 해서 테스트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C는 캘큘레이션 계산의 약자죠. 여기는 테스트의 약자입니다. 자, 곤선형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1차 측이 한 턴이 아니라 여러 턴을 쓰게 된다. 여러 턴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호가 두 배, 세 배 증폭되는 그 측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전류 영역에서 특성이죠. 좀 더 양호한 특성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관통형과 좀 비교된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관통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 BCT가 있어요. 단일 BCT는 밸류비가 하나인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단일 BCT가 되는 거죠. 뭐 100대 5 이런 식으로 단일 BCT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다중 BCT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걸 갖다 턴수를 갖다 많이 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게 테이블 내 가지고 다중 BCT로 이렇게 만들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밸류비를 갖다 조금 더 가변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자, 그래서 다중 BCT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BCT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600대 5 이게 CT인데 이게 다중 BCT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탭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탭이 이렇게 여러 가지 탭으로 돼 있어 가지고 X1하고 X5 X1하고 X5죠. 이렇게 X1하고 X5를 잡으면 이게 600대 5 CT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물렸으면 단자를 이렇게 뺐으면 600대 5 C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요. 자, 300대 OCT를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X2하고, 여기 X2하고 X4를 갖다가 땄으면 여기는 300대 OCT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간에 이제 테이블 여러 개 내가지고, 다양한 그 밸류비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하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밸류비를 갖다가 실제 그게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다중 BCT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중 BCT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죠. 3권선부 CT라는 게 있죠. 3권선부 CT 같은 경우는 여기 다중 BCT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탭을 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별도로 이렇게 권선을 한 거죠. 물론 여기는 이제 코어는 여기처럼 이렇게 싱글 코어랍니다. 여기는 다 싱글 코어예요. 예, 코어는 갖다 한 개를 쓰는 겁니다. 여기 뭐 코어를 예, 한 개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한 개를 쓴 건데, 여기서 이렇게 탭을 낸 거냐, 아니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 3권선부 CT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2차 권선 하나 감고, 그 다음 별도로 3차 권선 하나 별도로 더 감은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정도로 쓰려고 이제 그런 거냐면, 비접지나 또는 고정 접지계 통해서 영상분 전류를 갖다 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3권선부 CT를 갖다가 적용을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접지계통이나 저장접지계통 같은 경우는, 네, 직접접지계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접지계통에서는 뭐, 지락이 발생했다. 그러면 지락전류가 워낙 크죠. 지락전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이제 저저항 접지, 여기가 접지가 되더라도 이제 저저항으로 접지가 된 경우는 지락전류가 꽤 크죠. 이제 이런 경우는 단락과 지락을 갖다 이제 보호할 때 이제 이런 방식을 쓰죠. 이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할 수 있죠. 3CT 방법으로 쓰죠. 3CT죠. CT가 이제 세 개가 있죠. 각, 선로에, 각 상에 이제 한 대씩 이제 CT를 갖다 세 개 쓰는 거죠. 네, 3CT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 Y결선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Y결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뽑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갖다 접지를 하고요. 측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접지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게 각 상의 전류를 갖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OCR를 각 상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과전류 계정기죠. 예, OCR. 50번, 51번. 예, 순시, 한시죠. 예. 이렇게 과전류 계정기를 넣어주고, 여기서 뭐냐면, 단락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락 보호를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선하면, 요 결선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잔류결선이라고 불러요. 잔류결선.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예, 3i0라는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락전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가 0이고,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3i0라는 전류가 여기 잔류결선을 통해서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OCGR, 즉 지락이 났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계정기인 지락과전류 계정기를 넣는 거죠. 지락과전류 계정기를 넣는 거죠. 이 잔류결선을 사용해가지고요. 자, 그렇게 되면 3CT만으로 아주 편하게 그 단락과 지락을 갖다 보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죠. 당연히 어떤 경우에요? 직접접지나 저저항접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락전류가 큰 경우는 당연히 충분히 큰 3i0가 나오겠죠. 충분히 큰 영상분 전류가 잔류결선을 통해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예, 크다는 것은 뭐냐면 OCGR을 통해서 OCGR만으로도 충분한 감도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락 보호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고저항 접지가 된다. 이 저항이 늘어나다 보면 동일한 지락이 발생하더라도 이 지락 전류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잔류결선에 지나가는 영상 전류가 매우 작아져서 OCGR로 충분한 감도, 측정의 감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락 보호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저항 접지로 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 CTB가 증가하게 될수록 뭐냐면 이 전류는 더 감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300대 5가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3권선부 CT를 갖다가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락보호는 별도라는 거죠. 이 잔류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잔류결선 사용하지 않는 거죠. 측정의 감도가 이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 권선 하나 더 감는 거죠. 이게 그래서 2차 권선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권선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3차 권선으로 하나 더 감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차 권선을 감아서, 자, 여기다가 도트까지, 극성점까지 찍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델타로 이렇게 엮어줍니다. 델타로 엮어서,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I0가 흐르는 루트가 나오겠죠. 요 루트에다가 여기다가 OCGR을 예,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잔류결선이 없어지고, 여기도 접지를 잡아줘야 돼요. 자, OCGR을 여기다 설치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는 뭐, 부하전류에 따라가지고 300대 5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지락전류 전용으로 3분선을 쓰기 때문에 여기는 100대 5로 거의 고정해서 씁니다. 예, 변류비를 더 올리지 않고요. 부하전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까 같은 거 잔류결선을 이용하다 보면 이 감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고장 접지가 되게 되면 이 전류 자체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CTB가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가니까 더 감도는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100대 5로 고정해서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3권선부 CT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것도 많이 쓰는 교수님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보호 계정기 편에서 요 부분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3권선부 C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영상전류, 즉 지락보호 전용으로 우리가 3권선을 갖다 별도로 뭐냐면 델타 결선을 엮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렇게 쓰는 요런 그 변류기들은 기본적으로 싱글코어예요. 코어가 한 개라는 거죠. 코어가 여기 지금 코어를 하나의 코어를 갖다 그려놨는데, 하나의 코어에서 우리가
이 차를 감을 때 중간에 테이블 갖다가 별도로 내서 여러 가지 밸류비로 여러 개의 밸류비로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싱글코어 내에서 먼저 2차 건선도 감고 거기다가 그 건선을 별도로 하나 더 감아서 3건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별도로 결선해서 쓰든지 그것도 다 싱글코어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여기처럼 이제 멀티코어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코어를 갖다가 여기는 따로 그죠. 코어가 두 개잖아요. 그죠. 코어가 두 개인데다 별도로 감았잖아요. 그죠. 이 멀티코어를 쓰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 목적이 다른 경우예요. CT는 분명히 한 대밖에 없는데, 원래는 보호용도 있어야 되고, 계층용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전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전반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보호용하고, 그 다음에 계층용을 갖다가 두 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배전반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뭐 송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계층용과 보호용을 갖다 별도로 우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전 이하에서는 보통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겸용 CT라고 부르는데, 보호용하고 계층용 겸용 CT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겸용이라기보다는 안에 이제 코어가 별도로 있는 거죠, 안에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한 대보단 더 커지는 것이죠. 물론 두 대보단 작지만 한 대보다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코어가 이제 두 개가 별도로 감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용 같은 경우는 포화 특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계층용 같은 경우는 그 전격전류 범위 내에서의 정밀도가 중요한 거죠. 서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뭐냐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코어를 아예 다르게 감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CT가 되는 거죠, 두 개는. 그래서 사용 목적이 다를 때는 이제 멀티코어를 이렇게 구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CT를 갖다 겸용 CT라고도 불러요. 근데 통전에서는 절대 이걸 갖다 겸용 CT 이런 걸 갖다 쓰지 않는다. 별도로 보호용이면 보호용, 그 다음에, 계층용이면 계층용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전에서 보면 우리가 뭐 GIS 같은 거 구성할 때 보면 CB가 있잖아요. C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달로기가 있고, DS가 있죠. 그 다음에 뭐 ES도 있고, ES도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CT를 쓸 때 보면, 여기는 이제, 방향성 보호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용 CT도 양측에 놓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솔로다. 그러면 솔로용 CT, 솔로 보호용 CT가 되는 거고, 이쪽이 모선이다. 그러면은, 자, 요 CT는 뭐, 보호용 중에서도 모선 보호용 CT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보용 C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대가 더 있다. 얘는 뭐가 되냐, 그러면, 예, 계층용 CT가 된다는 거죠. 계층용 CT. 그냥 이런 식으로, 차단기 옆에 보면, CT가 여러 개 있어. 그러면 뭐냐면, 용도가 다른 거죠. 하나는 보용이고, 하나는, 예, 계층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호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중보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보호용 중에서도 여기가 한 대씩 더 쓰기도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밸류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보용 밸류기하고 계층용 밸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용 밸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뒤에 나올 이제 보용 밸류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화 특성이다. 포화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